오실 가게는 닭강정집입니다. 친구 둘이서 이제 동업을 하는 상황이고요. 신영민 씨하고 진종욱 씨인데 컵으로 파는 거는 150g인데요. 2,000원. 중짜는 7,500원. 400g. 대짜가 600g인데 10,000원. 마늘 간장 맛, 예, 달콤맛, 매콤맛. 마늘 간장 맛은 이 사장님들 직접 개발했었습니다. 예. 둘이 요식업을 함께 한 지는 1년 5개월 됐습니다. 푸드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닭강정집까지. 그 원래 이제 푸드트럭 때는 메인 메뉴가 그 대창 덮밥이었대요. 대창 지금 덮밥. 닭강정이잖아요. 닭강정을 뭐 그냥 뭐 무작정 하신 건 아니고 정말 저 잘 되는 집 10여 곳의 닭강정 가게도 돌아다녀 보셨다고 하고, 예, 올해 1월에 푸드트럭 재료 준비실 겸 현재 가게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가게를 계약했는데 안타깝게도 가게 계약 후 3일 만에 코로나19 발생. 그래서 푸드트럭 못 나가게 돼서 그렇지. 이 자리에서 그냥 가게 하기로 한 겁니다. 내가 닭 이거 준비해 갈게. 수준 조금 더 많이. 쭈쭈쭈쭈.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이거 이렇게 해놓고 보관하면서 쓰는 건 안 돼. 이렇게 해놓는 건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막 이제 막 주문으로 막 튀기는 건 맞아. 이거 뭐 한 시간 안에 다 튀기, 한 시간이 뭐야? 한 30분 안에 튀겨내면 맞지. 잘 되는 데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튀기는 데 있고 저기서 반죽 갖고 막 보이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저런 통에다 놓고 어떤 데 큰 통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본 거지. 왜냐면 이런 소리에서 계속 튀겨내야 되거든. 에이, 잘못 배운 거다, 이거. 너무 기분이 안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 수가. 와, 아니 이거 뭐. 와. 왜요? 이거 쓰겠습니다. 와, 소름 돋아 지금. 와. 아, 오늘은 줄을 몰랐구나. 아예 몰랐죠. 네, 완전 몰랐어요. 완전. 그럼 세 가지를 컵을 하나하나 줘보고 컵을 하나씩 드릴까요? 네.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네. 그렇게 반죽에다 미리 다 재놨어요? 아침에 이제. 아침에 제가 잘라놓은 다음에. 그거 왜 그걸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경험해서 초반에는 조금 나눠서 했다가. 처음에는 사실. 속도를 못 따라가가지고. 한 번에 손님들이 몰릴 때.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당황하니까 응대가 안 돼가지고 올라올 텐데 채소와 고기에서 물이요. 그리고 그것도 최대한 많이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대로 했던 거여서 그게 맞는지 모르는데. 와, 완전 다시 나이 나오지. 완전 다시 나이. 와, 1분 20초. 신기합니다. 예, 네, 신기해요. 신기하고. 네, 이상해. 아, 나 이만하게 나오겠네. 선생님 이렇게 날씬하면. 일부러 빨간색 약간 영하게 입고 싶어. 아, 이건 칼레가 못했네. 아, 이랬으면 저희 주문이 입었죠, 선생님. 분홍색 입고. 에이, 이건 만찍이지. 아닌 걸 알면서도 기분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그 동작이 이제 다리를 막 떨어요. 네. 지금 한참 떨어져. 또 떨어져, 또 떨어요. 네. 와, 완전. 나 옷은 와이프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얼굴 많이 타셨네요, 선생님. 만남의 성장 하러 다니려고 많이 탔어요. 10월 많이 다니니까. 아, 남자다워 보이십니다. 네. 아, 그래? 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또 뭐가? 아, 이거. 예. 네. 지금 완전 쩍벌남이죠, 지금? 네. 그거 다 오픈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네. 되면 말해. 왜 그렇게 시켜요? 이것도 이게, 사실 이것도 변호관인데. 네. 그 저희가 닭강정 만들기 전에 좀 여러 그 동네 맛집들도 많이 다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데도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한김 시키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막 자세히는 모르는데 시켰다 다시 튀기는 거?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차라리 저 벽에다가 환풍기에다가서 그냥 그걸 확 쏘아버리지.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저 약간 게을렀나 봅니다. 아니 이거 하는 게 보기 안 좋아 보여서. 아, 그래요? 응.
좋은 송풍이 하나 딱 달아놓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손님 응대하는 거는 참 잘하시네요. 간장에는 열정 한 스푼 넣죠. 열정이요? 네. 열정. 열정, 아, 열정. 아, 이거 웃겠다, 이거 웃겼어. 됐다, 성공했다, 그럼. 오케이. 아니, 한 숟갈 더 넣어주세요. 마음 넣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 마음 들어, 관습니다. 아, 빠져들고 있는 백종원 대표. 다시 쪽팔람. 빠져들면 쪽팔람. 형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두 분은 이제 좀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옆으로. 저 사장님, 저 한 분이 이제 신용민 사장님. 네, 맞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신용민 사장님. 네. 진종욱 사장님.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보니까 우리 진종욱 씨는 네. 영업사원 경력 있으시네요. 네, 오랫동안 영업만 해왔어서.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오래 하신 이유는? 저희가 가정 환경이 많이 좋진 않았어가지고 갑자기 네.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는 다른 걸 꿈꾸다가 빚도 네. 최대한 많이 갚아드리고 본인이 진 빚이 아니고 그렇죠 가족 빚이죠 가족 빚인데 네. 그걸 열심히 이제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네네네. 많이 갚아드리고 이제 본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군요. 네, 그때 동안 계속 조급한 마음에 돈만 벌어야겠다 무조건 얼마를 벌어야 했으니까 일단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거죠. 그거 뭐 친구는 다 알고 있었겠네요. 네 저는 네 같이 있었죠. 항상 보고 지내고 있었죠. 네, 살짝 뭐 눈가가 촉촉한 거. 아,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떡해. 여기서 다 하고 가실 예. 건가 봐요. 진짜 아, 나도 눈물 나네 갑자기. 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예, 또 절친이고.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제일 잘할 겁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친구가 제일 많이 알 거고. 장사가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자, 백종원 대표가 닭강정 맛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네. 자, 그럼 한번 맛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만하게 나오겠네. 선생님 이렇게 날씬한 남자다워. 진짜. 안 매워. 자 일단 노코멘트 패스. 노코멘트로 계속 패스 패스. 자, 요거 마늘 간장은 직접 만드신 건데. 그냥 닭튀김에 양념 버무린 맛이네. 장사 실력이 너무너무 아까운지. 장사 수완에 비해서 음식 맛이 부족하다. 닭 냄새도 나고 약간 닭 냄새도 나요. 근데 다행히 제가 먹어보니까 닭 자체는 신선해요. 신선해서 그나마 닭 냄새 들라는데 저거 저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 재놓은 거 오늘 못 팔고 내일 팔면 내일 저거 무조건 냄새나요. 사장님 하나 알려 드릴게요. 그 처음에 튀겨내서 두 번째 재벌 튀겨낸 다음에 그냥 양념을 안 버무리고 먹었을 때 아무것도 안 치고 먹었을 때 와 맛있다 소리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이 양념이에요. 마늘 간장이 제일 낫네요 그나마. 뭐죠? 마늘 간장. 네. 이게 제일 낫네. 두 분이 개발하신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음식을 안 배운 상태라 지금 과감하지 못해서 그래, 소스 만드는 게. 일단은 뭐 잡으면 되지 뭐. 자. 안에 근데 특이한 거는 아무것도 없네? 메뉴가 간단하니까 뭐. 네, 청소 상태는 다행히 양호합니다. 얼마 안 해서 그렇지, 여기가. 간장 소스도 있네? 내가 순간적인 솔루션 해줘볼까? 아, 지금 갑자기 뭘 저 소스를 만들어 모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 남이 주방에서 일할 때가 제일 좋아.
있으면 내가 먹어보고. 오. 이게 밑간만 됐으면 진짜 맛있는 건데. 안에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기존. 아 이게 기존 거 뭐 보이네요. 자, 기존 거는 이제 사장님들 만든 거. 네네. 조금 더 바삭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좀 싱거운 거. 싱거워. 자, 요거는 이제 다 같이 한번 먹어봅니다. 5분 만에 백종원 대표가 한번 만들어 보신 거. 그 전에 이거 있었던 거야? 와, 냄새부터가 딱 간장이네. 냄새가 진짜 많이 나네요. 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우리가 말하는 코팅 느낌. 코팅이 차이가 많아. 다르네. 소스가 좀 달라졌네. 뭐 이게 막 확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네. 씹는 느낌이 네. 더 이게 그 바삭바삭하고 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표현도 좋아. 저에게 시간을 더 주셨으면 드라마틱하게 바꿔드릴 수 있었지만 아유 또 그걸 또 에이. 전체적으로 네. 백종원 대표 두 분이 장사하는 그런 모습에 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네. 거기에 걸맞는 메뉴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우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노를 저어서 네. 이제 한 한 달 동안 한번 전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네 보셨죠? 네. 그 제가 보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밑간이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저 아까 그 통 꺼내보세요. 당량이 이만큼 돼요? 당만, 네, 맞아요. 당만으로 이 네. 반만큼 돼요? 네. 당만 넣으면? 네, 맞아요. 이만큼 되면 종이컵으로 아마 맛소금을 반 컵은 넣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 후춧가루가 한 4분의 1컵이나 5분의 1컵 들어가야 될 거고. 밑간은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네. 절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밑간 그나마 해놨던 것도 이거로 빠져나가요. 이 반죽 자체가 네. 오래 반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꺼내면서 자꾸 들쑥들쑥 하면서 반죽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네. 글루텐이 생겨서 점점 저기 돼요. 찔겨져요. 맞는 거. 바삭하지가 않아요. 맞는 거 같아요. 오늘 저 간장 양념에서 그거 간장 양념 갖고 오늘 반죽 뭘 더 넣고 해야 되는지 네. 밑간 제대로 된 거에 놔서 그렇게 하면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저거 시키는 거, 네. 그다음 반죽하는 거, 그 세 가지만 해놓으시면 네. 다음 주에 다른 거 하자고. 그것만 해놓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막 예, 우리 백 대표님 막 들었다 놨다 막 막 예, 막 그냥 막 입 서비스 막 해가면서 막 그냥 생각보다 예. 강한 거네. 대표님 어느 순간 이제 무장해제 되신 거 모르시죠? 다리 완전 쪽벌 되시고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고. 아, 그래요? 예. 기분 좋으면 어떤 행동 나올지 잘 모르시죠? 야, 기분 좋으면 일단 쪽벌라면 되셔가지고 아, 막 다리 막 떨어. 맞아. 이게 사실은. 아 이게 방송이다 긴장하고 계시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지켜보시는 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강하지 말지 예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다리 그만 떨고 오세요 이제 밑간 연습하고요. 밑간 좀 잡혔어요? 잡힌 것 같아? 근데 저희는 그래도 좀 그래도 잡힌 것 같아가지고 전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데 그리고 간장 소스 좀 연습하라고 하셔가지고. 간장 소스의 단맛도 좀 더 높여보고 그리고 마늘도 저희가 원래는 냉동 마늘 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생 다진 마늘로 해가지고 주보요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간장 마늘 간장 맛으로 네 3분의 1은 소스 네. 바르지 말고 줘보세요. 그냥 먹어보세요. 프라이드로 네 저거 달았는데 안 달았네. 지금 여기 지금 선풍기 해놨는데 네 이걸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 보니까 바람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그걸 뚫으려면 안카박 막 그래야 돼. 네, 저희가 하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요. 구멍이 두 개밖에 없어서 천장에 해서 바로 내릴 수 있게끔 제가 전문가 불러가지고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분개 달기. 끈 없냐 끈? 묶어놓게. 1kg 일단 하는 거야? 아 반죽에다 미리 앉아놨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반죽만 따로 해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좀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맛있어요, 훨씬. 그렇지. 그리고 튀김 색깔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 온도도 조금 변경해갖고 2차 하는 거는 한 5도 정도 올려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머릿속에 기특한 청년이고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 거 영상 보면서 온도를 높였어요. 한쪽 그 재벌하는 온도를. 아, 원래 그렇지. 원래는 같았었는데 네, 그것도 그냥 영상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대표 나가는 거나 의미가 없다고 하셔. 내가 그런 말도 했어요, 영상에서? 네.
좋은 말 많이 하는 거 아주 맞아요. 주옥 같은 말을 하지 마시고. 재벌 튀기는 건 온도가 더 높아야 돼. 두 번째 튀기.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따라하지 않고 그걸 참고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초보들 배우시라고 하는 거고 거기 원래 장사하신 분들 그걸 응용하면 돼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어? 다리를 말씀을 드렸던 이제 팔로 오픈 팔도 팔이 오픈 되셨네 이제. 그거 아시죠? 네? 원래 매력 발산할 때 사람이 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대요. 매력 발산하려고 지금? 아니 호의적인 거죠. 호의적인 거죠. 야, 이게 왜 있지? 야, 야. 그때 말씀하셨던 게 또 이를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소스 간장 만들 때 일반 그냥 기본 소스 만들어 놨고 생강을 한 10g 정도 넣어서 만든 것도 만들어 놨고요. 많이 뜨거우실 거예요. 확실히 뜨거운데 당냄새 안 나네. 짠맛 맛 조금 주름이 되는데? 조금이요. 밑간의 냄새가 훨씬 맛있다고 딱 느껴지잖아. 이거 기본 마늘 먼저 드셔도 돼요. 그리고 생강 마늘 같이 바로 드릴게요. 네. 예, 간장 소스 맛의 변화가 있을지요. 소스 확실히 좋아졌네. 아, 선생님이 급하게 해주셨을 때 그거를 최대한 뭐 쫓아가려고 그걸 기준을 잡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도 저희가 원래는 냉동 마늘 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생 다진 마늘로 해가지고 넣어봤어요. 생 다진 마늘도 잘못 사면 네. 마늘 짜같이 냄새나요. 마늘 간장이 어떻게 보면 대표 메뉴가 되고 그걸 승부를 할 거면 네. 마늘을 직접 구매해서 요새 마늘 싸니까 네. 직접 갈아서 그때그때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강도 한번. 다음번에. 네. 생강할 거면 네. 마늘 빼고 하세요. 아예 빼고요? 생강은 마늘하고 안 섞이는 또 그 틈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게 싸움이었었는데 친구는 치킨을 먹을 때 이게 육즙이 막 터져나오는 게 좋대요. 막 살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건 순살 치킨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한다고 네, 하고. 줄이면 네. 밑간 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밑간도 잘 빼고. 계속 해봐야겠네. 자, 일주일 내내 이제 그거를 이제 마늘 간장 소스로 집중해서 네. 고민해 보시는 거 하나. 네네. 그다음에 권해 주는 거는 닭을 튀겨낸 다음에 식힌 거 하고 네네. 식히는 게 어느 정도 식혔다가 양념에 버무리는 게 나을지 하고 네네.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볼 때 빠른 이 정도 지금 속도면 일주일 만에 이 정도 감을 잡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진짜 닭강정 잘하는 집이 될 수 있어요. 저 그리고 크기 좀 잘라내고 네. 자르고 됐고 잘 돼가요. 오 깜짝 왜 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놀라라. 해봤어요? 뭐 어디 뭐 해봤어요 지금? 저희가 직접 이제 마늘 생 마늘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아 다졌어요. 네네. 훨씬 낫지 않아요? 훨씬 나요. 그렇죠. 이게 내가 왜 그러는지 냄새 맡아서 비교하면 금방 알 거예요. 네. 자 이거 냄새 맡아봐요. 이거는 진짜 마늘 냄새 나지? 네. 냄새 맡아봐요. 뭔지 알겠지? 네. 마늘장 같이 냄새 나죠? 네. 새콤한 맛 나고 이게 간장 맛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네. 원래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다진 마늘이 이렇진 않았었는데 네. 당분간은 여기는 특히 그러지 말고 다진 마늘 쓰지 마요. 네. 그러니까 통마늘 요즘 안 비싸단 말이에요. 네. 통마늘 사다 이렇게 마늘만 바꿔도 사실은 확 달라지고 확실히 네. 많이 달았었어요. 먹었을 그렇다 때 많이 달랐고. 그래 좀 해봐요 그럼 잘 먹. 네네. 좀 흑설탕? 네 흑설탕으로 했습니다. 흑설탕 백설탕 차이 없어요. 이거 색깔 내고 싶으면 백설탕 쓰고 노두유라는 거 써도 돼요. 노두유요? 어, 요새 마트 가면 많이 팔아요. 볶음용 간장, 진한 간장 이거 노유라고 쓰는 거. 노유요? 어, 그러니까 단맛이 많이 나는 색깔 내는 간장이라 네. 그거 넣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설탕에 그걸 써도 돼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그럼요. 아유, 조금 점검 아닌 점검을 아, 먼저 살짝 네. 하려고 왔는데 네네네. 전 사실 1순위가
선풍기였거든요. 아, 정말요? 아, 선풍기 체크하네요. 이것도 리모컨 있는 거 사가지고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아. 하고 좀 청결하게 또 항상 청소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그 모든 시도 끝에 네. 딱 한 가지 레시피를 마음에 정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일단 선생님한테 네. 보여드릴 만한 거는 정해졌고 이제 그걸로 이제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지금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떨려요. 더 떨리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건 제가 감히 혼자서 먹어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만들어주시면 네. 제가 상황실에서 다 같이 네. 한번 드셔보실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먹어보고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잡내 부분을 잡내. 아, 봐주셨습니다. 아. 크기 괜찮으시죠? 소리 들리세요? 어, 잘 튀겼네. 괜찮죠? 튀긴 잘 튀겼어. 잡내는 잡내 없습니다. 아, 괜찮다니까요? 잡내가 없고 진짜 잘하신 건지 대신에 밑간이 조금 세졌네. 맞아요. 밑간이 좀 세졌어요. 에이. 조금 짭짤한 맛이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는 맞고 그래서 제가 염려한 게 여기에 소스까지 얹으면 짤 수 있다. 네, 짜지 않을까. 짜지만 좀 나요. 오, 진짜요? 그게 별로야. 생마늘로 쓰셨다고 하셨거든요. 뭔 문제가 있지? 일단 후라이드 먼저 드셔보시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옆에 차원에서는 조금. 일단 드셔보시고 이거 봐요. 지금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 바로 나오죠. 자, 협회 의견 발표합니다. 첫 번째, 후라이드가 더 맛있다. 물엿에 마실 수도 있어요. 아, 물엿. 설탕을 써야 저게 끈적한 것보다 뒤에 가서 크리스피한 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요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은 단맛이라도 물엿으로 단맛을 내느냐, 설탕으로 단맛을 내느냐, 올리고당을 내느냐 달라요. 원리를 알고 써야 되는데 이제 이 사장님들은 그 원리를 예. 모르니까 아, 단맛을 더 추가해야 되니까 자꾸 물엿만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 닭강정에서 약간 그 짱아찌 맛이 난다. 남아있다라는. 그 짱아찌 맛이 남아서 맛에 영향을 안 좋게 해준다. 떡에서가 더 잘 나. 맞아, 짱아찌 맛 났어. 그거 봐. 야, 누구요? 이거 봐. 근데 이거 선배님 맛있어. 마늘 장아찌 만나는 거는 통마늘 달라고 하면 아마 깐 마늘 샀을 확률이 많아. 아. 시장에서 깐 마늘을 샀으면 예, 예. 통마늘 냄새 맡아 거기서 마늘 장아찌 냄새 날 거야. 깐 마늘 유통되는 것도 마늘 장아찌 냄새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란 얘기죠. 구분이 할 얘기는 가서 뭐 예, 예, 예. 냄비를 꺼내라. 냄비를 꺼내라. 설탕 한 컵에 뭐 물을 뭐 한 5분의 1컵. 물엿 한 컵에 물을 5분의 1컵 넣어. 그 다음에 잘 섞어서 끓여. 끓여. 끓어오르고 여기 액체가 될 거 아니야. 꺼. 그 다음에 식을 때까지 기다려.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은 식어. 네, 식어. 식어요. 물엿은 끈적끈적할 것이고. 그렇죠. 설탕은 딱딱해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원리를 설명해야겠지. 예예. 어, 이해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지금 서당계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아하.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그렇죠. 예, 뭐 좀 문제 제기를 좀 네. 하러 왔습니다. 네네. 이거 보시면 요게 지금 겉에 네네. 아, 양념 치킨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지금 이 닭강정의 소스. 네. 그죠? 이게 지금 요 부분을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 부분. 이게 여기 저는 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끈적였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 얘기가 아닌데. 아. 코팅의 의미를 그렇게 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원해서 이 비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으로 직접. 예, 눈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물엿과 네. 설탕을 조금만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비율로. 예, 똑같은 비율로 냄비 위에서 한번 끓여볼 거예요. 네, 네, 끓여볼 건데 그냥 끓이면 타니까 네. 여기 물을 조금 섞어볼까요? 물을요? 예, 물을 조금만.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예, 떨지 마세요. 저기 저희 서당계 옆에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예. 아 일단 상대편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마음 편히. 아, 홈플레인 오신 건 줄 알고. 마음 편히 마음 편히. 자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자 잘 섞으셨죠? 네 맞습니다. 잘 섞었죠? 네. 불을 넣으시고 요걸 한번 좀 졸여봅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딱 지금 실험을 하는 중에도 뭔가 정답이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이게 코팅이 되는 그 뭐냐 그 있잖아요 그 간식 탕후루인가? 맛탕? 아~ 탕후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탕후루를 제가 옛날에 검색해봤을 때 거의 설탕으로 거의 했던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요? 설탕이 유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탕후루를 먹으면 이제 딸기는 그대로 거의 그치? 살아 있으면서 겉에는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네,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저는? 오. 네. 거기 찍어주시고 고개 지금 물엿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찍고 있는 게 설탕. 자 먼저 물엿. 이미 여기 아주. 아까 저희 소스처럼 남아있네요. 그죠 그죠 똑같죠. 저희가 했던 소스. 그죠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바닥에. 그러네요. 진짜 흥건하게 남아있네요. 네. 설탕. 설탕. 자 설탕을 졸여가지고 자 집습니다. 네. 집어. 와 차이 많이 나네. 아니 아 우리가 원했던 맛이죠. 바삭하게 만든 걸 눅눅하게 만든 느낌이. 그러니까 꾸덕꾸덕이라는 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드가 더 맛있다라는 게 저희 나왔던 건가 봐요. 지금은 물엿의 비율이 더 높긴 합니다. 사실. 물엿의 비율이 더 높으세요. 네.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포인트를 조금 잘못. 그죠. 이제 알려주실 거니까. 단맛을 높이기 위해서 물엿을 많이 사용했다. 네. 예. 자, 아, 일단은 저희가 저 혹시 그. 다진 마늘? 네. 네. 그거 있습니까? 그거 어디? 생마늘 저희 준비돼 있어요. 저희가 다진 마늘은 네. 이제 오늘 딱 소스 만들 만큼만 만들어서 썼고요. 생마늘 깔아드릴게요. 네, 생마늘 한번 주실까요? 생마늘. 그 다진 마늘도 생마늘로 생마늘로 저희가 다지신 네, 거죠? 해가지고. 네. 주셔봐요. 네. 요거 그대로 사오신 거죠? 네, 이거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네, 깐마늘 네. 샀습니다. 어디로? 아 여기서 나는 거네 여기서 마늘이 문제구나 여기서 나는 거네 아 여기서 나는 거네 여기서 마늘이 문제 여기서 나는 거네 아 이게 계절적인 원인인가 봐 어 왜 이러죠? 어 이거 그냥 생마늘인데 계절적인 원인인가 보다 그 시큼한 냄새 말씀하시는 거죠? 양념마늘 냄새가 양념마늘 냄새가? 양념이 제가 오늘 오전에 바로 구매를 해온 거거든요 아침에 그런 거죠? 예, 그 직접 포장한 거를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아와서 이제 그걸 제가 씻어서 꼭지를 따고 바로 갈아서 나간 거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저희가 느낄 때도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게 마늘 냄새구나 다진 마늘 썼었는데 생마늘 또 처음이니까 아 생마늘이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네. 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아, 아 훈장님 오셨습니다. 예. 훈장님. 서당에서 훈장님 오셨고. 예예. 아니. 신기하네요, 진짜. 왜 그러지? 내가 네 다진 마늘을 쓰지 말라고 한 이거 뭐예요? 냄새가 안 좋고 쉽게 물르니까 그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냄새? 마늘 장아찌. 마늘 장아찌. 내가 처음에 먹고 뭐 소스에서 무슨 맛 난다고 그랬어. 마늘 장아찌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소스를 먹고 네네. 마늘 장아찌 냄새 난다고 그래서 둘이 어리둥절하길래 네네. 다진 마늘 끝내라고 그래서 냄새 맡아보라고 했을 때 둘이 놀랬잖아요. 네, 놀랐어요. 그때 냄새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 애초에 본인들이 성의가 없이 그런 맛도 나는 것도 몰랐던 거고 자기들이 만든 음식에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3주 만에 이런 분위기도 처음이네요. 냄새 한번 맡아봤으면 알 거 아니고. 눈으로 봐도 삭은 게 안 보여요. 이게 삭은 건지도 모르면 정말 음식당에서 하면 안 되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면 발짝한 건 연극이에요, 연기지. 동네 형이 오니까 많이 차분해졌네, 다들. 아까 많이 혼났다며. 네, 많이 혼났어요. 사실 지금 말하면 자꾸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아, 많이 혼났구나.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지금. 후배들의 거의 점검 분위기랑. 사람인마다 똑같지 않을까? 고민할 것 같아.
SBS.